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원이야. 오늘은 알부틴에 대해 알려줄게. 알부틴은 하이드로키논과 포도당을 반응시켜 만든 성분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알부틴은 화면에 표시된 베타알부틴이야. 알부틴은 글루코사이드와 페놀이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베타알부틴과 알파알부틴으로 나뉘는데, 알파알부틴은 베타알부틴보다 10배 정도 강력한 미백 효과가 있고 산과 효소 반응에 더 강한 성분이야. 베타알부틴, 알파알부틴 모두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지만 식약처에서 미백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는 건 베타알부틴 뿐이고, 베타알부틴을 2에서 5% 함유하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이 돼. 알부틴 합성에 들어가는 하이드로키논은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단독으로 장기간 사용 시 피부 자극, 발암 위험이 높아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현재는 의약품으로 사용 중이야. 그래서 화장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줄이는 게 알부틴이란 성분이지. 알부틴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여서 미백에 도움을 주는데, 원료 단가가 높아서 다른 미백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 물을 포함하지 않거나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은 pH 3에서 9의 약산성에서 중성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알부틴이 분해되어 하이드로키논이 방출될 가능성이 적지만, 과한 자외선이나 산효소에 의해서 하이드로키논이 분해되면 독성을 가질 수 있어서 혹시 모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알부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도포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고, 전성분에 아하나 바하 같은 산성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 앞서 말했듯이 알파알부틴은 식약처 고시원료가 아니야. 그래서 정해진 함량 제한이 없고 제조사에서 고함량을 넣을 수 있는데, 알부틴 안정성 자료를 보면 알파알부틴이 베타알부틴에 비해 효능이 더 좋고 피부 자극도 덜하지만 반응성이 좋은 만큼 하이드로키논이 더 잘 생성될 수 있어서 베타알부틴에 비해 사용 함량을 낮게 할 것을 권장해. 그러니 알파알부틴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함유량이 2% 이하인지 확인하는 게 좋아. 베타알부틴의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 2% 이상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경미한 가려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 예민한 동생들은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 사용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해. 자, 이제 알부틴에 대해 잘 알았지? 어떠한 성분이든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은 잘 맞는 성분이 나에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성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언니가 알려준 내용 잘 기억해서 안전하게 예뻐지자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성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